먹기 전에 찍어야 했지만 다 거의 다 먹고 찍은 사진. 파리가 개 껍데기 위에 올라가 있다. 여기서 오징어가 제일 맛이 없었다. 너무 질기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마신 맥주리요. 핑크색 컵이 아주 귀엽다. 바람이 부는 방샘 배추. 딱히 뭐 찍을 게 없어. 바람에 날리는 파라솔을 찍어 보았다. 요 아이는 우리 뒤에 앉아있던 가족의 아들. 바람은 시원했다, 더웠다, 시원했다, 더웠다를 반복. 또 찍어본 파라솔 뷰. 분위기는 대충 해수욕장 같았지만 비치가 굉장히 컸다. 저 멀리서 보이는 데부터 내가 찍고 있는 뒤쪽으로도 해변가가 펼쳐져 있었다. 태국 로컬들이 많이 오는 데라서 그런지 아니면 관광지라서 그런지 물건 파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밀물이 시작돼서 물이 금방 해변 쪽으로 차올랐다. 생각보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다.